국회 의사당의 이스타그를 아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의사당의 이스타그요. 네, 이게 뚜껑 열리면서 이제 그렇죠. 국회 의사당은 맥한더 부위. 맥한더 부위 나오는. 맥한더 부위가 나와야 되죠. 네. 국회 의사당 어렸을 말고. 때 국회 의사당은 무조건 로봇 나오는 거. 그렇죠. 네, 한강 열리면서 이제. 네, 그렇죠. 태권 부위 아니면 네. 맥한더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거잖아요. 뭐 어떤 게임이나 이런 그렇죠. 숨겨져 있는 네, 만든 사람의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찾으면은 정말 재미있을 만한 어떤 그렇죠. 하나의 요소들, 그런 그렇죠. 잔재미 요소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그 고인물들, 게임 고인물들이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여기에 가서 뭐 하면 이런 게 나온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스터 에그에 대한 또 이야기가 다뤄졌던 게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기억나시죠? 뭐?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아, 네. 잘 몰라요. 네, 거기 이제 이스터 에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스터 에그가 혹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스터 에그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드렸었던 거고, 그럼 국회 의사당에 과연 뭐 어떤 재밌는 요소가 숨겨져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국회의사당엔 와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국회의사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술을 보관하는 술창고예요. 맞아, 술창고였어. 국회의사당에는 100년 된 와인이 보관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보관이 시작되었고 아직 100년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맞습니다.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앞에 혜태상 밑에는 와인이 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저희가 이제 아시잖아요. 인트로에 할 게 없어 갖고 여기에서 이게 재밌는 얘기 주소 듣고 오면 그냥 한다고. 자, 이게 1975년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만들어졌을 때 본청 건물 앞에 화재를 예방해 준다는 속설 때문에 혜태상을 이제 그렇죠, 놓게 되는데 그 혜태상을 놓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거 어디에 부탁해? 혜태. 그렇지. 너무나 일차원적인 답이 나왔잖아요. 혜태에 부탁을 했는데 혜태에서 이제 여기에 그 국산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혜태상 아래에다 땅을 파고 각각 36병의 와인을 넣어둔 게 혜태, 많이 넣었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던 노블 와인이라는 거를 36병인가요? 네, 72병이 이제 72병이 거기 밑에 묻혀 있고 100년이 지난 2075년도에 꺼내 개봉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끔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미리 파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세맨으로 그냥 세맨 세맨 공구리로 그냥 네, 공구리 세맨 이거 뭐 그죠? 그렇죠. 네. 세맨 100년 후에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러다가 뭐 거기서 우리가 뭐 와인 기술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았을 때도 아닐 거 아니야 그 초창기에. 아이, 그래도 100년이 지났고 국회의사당 이제 밑에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먹지 않더라도 그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경매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 무슨 뭐 오크통에다 숙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에다 그냥 세멘 숙성 세멘 숙성 옛날 병 병입해갖고 세멘 숙성하면 그건 이제 100년 후에 먹으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술을 숨기는 우리 민족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라고 할 건 아니지만 국회의사당 밑에 노블 와인을 숨겨놓는 일로 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인트로야. 망했네 망했어. 개판 5분 전이네. 자, 이렇게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로 인트로를 어떻게 해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드라벨 시리즈 F 시리즈의 앤무스필 픽업 세트 앤무스필 픽업에 너무 좋은 지금 케미를 보고 그렇죠. 있어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5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앤무스필 픽업이 달린 모델이 평균 점수로 거의 1점에서 2점씩 그렇죠. 네, 거의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원래 저희가 예전에도 점수를 잘 줬기 때문에 그 정도 픽업 하나 달렸다고 평균 점수가 1점 이상씩 움직이는 거는 까지 네. 올릴 거라고 생각 못했죠. 네. 우리가 뭐 스쿼드 다시 할 필요 있어?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바뀌겠어? 이랬는데 웬걸 까보니까 진짜 픽업이 안 달려 있었을 때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 너무 찰떡인 구성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볼게요. FSX5입니다. 149만원에서 역시 3번 마찬가지로 20만원 붙어서 169만원이 됐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02cm, 무게 2.09kg, 두께는 103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입니다. 콘서트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시트캐스 브루스탑이고요. 측코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세미글로스 바디,
피니쉬에 넥은 매트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고또의 오픈 기어. 너트 본넛에 43mm이고요. 지판은 에보니의 곡률 반지름은 400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33mm이고요. 네, 프리앰프는 앰모스필, 언더세드 픽업, 컨택트 센서, 마이크, 브릿지는 에본입니다. 네, 우든 타입 3, 요, 그, 픽가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픽가드가 또 5에서 나오는 특수 스펙이죠. 3에는 없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브릿지 핀이 에보니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보니 핀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확실히 좋죠? 네, 좋아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네. 이것도 똑같이 앰프 위주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3에서 굉장히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픽업 먼저 보겠습니다. 뭐랄까 3보다 약간 두껍죠. 3는 딱 치자마자 야 이거는 찰떡이네 이랬는데 5하고는 좀 덜 묻어요. 3보다는 약간 두껍다는 네. 느낌이 네. 좀 매력 들죠. 매력 포인트인 하이가 좀 빠지고 그죠. 중음역대가 좀 올라오네요. 마이크 쪽으로 볼게요. 네. 비슷해요. 분명히 할게요. 분명히 네.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네. 근데 뭐 3만큼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감동이 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소리 미들 좀 줄이고 하이 좀 올려 볼게요.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좋게 나올 건데. 확실히 좀 붙는 느낌이 좀 다르네. 좀 달라요. 하이 좀만 더 올려 볼까요? 그럴까요? 네. 요거는 그 통소리는 얘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데 앰프 사운드는 그 아까 3쪽이 조금 네. 더 잘 붙는다는 생각이 네. 좀 들죠. 그거는 이제 딱 그냥 쳤을 때 와 좋다. 픽업 딱 쳤을 때 우와 야 픽업 진짜 잘 붙는데 이런 느낌이고 이건 딱 쳤을 때 우와 좋다 이런 느낌. 픽업 딱 꽂았을 때는 픽업 소리 이런 느낌.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픽업 소리가 안 좋거나 상성이 별로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닌데 그냥 대지눈이 안 좋네요. 그치. 3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치, 그치. 막 기대를 한껏 하고 있다가 더 좋겠지? 더 좋겠지? 이랬는데 그냥 이제 그거를 지우고 생각을 한다면 3이 좋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은 픽업 잘 달아왔네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런 느낌. 네, 요런 사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민들레.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한줄평은 예전에 명함 씨가 Yes My Overload 이렇게 해주셨어요. 원래 Yes My Load였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더 좋다고 뭘 할까 하다가 오버로드를 했죠. 맞아요. 어처구니 없는 한줄평. 네. 저는 이제 그때 그 귀족 빈티지, 귀족적 빈티지 했는데 그게 이제 백작 빈티지였고 아하. 얘는 공작 빈티지, 공작 빈티지. 네, 공후 백자남이죠. 어허. 그래서 그 약간 신분 상승을 조금 저희가 적용을 해드렸는데 로드에서 오버로드 가고 네. 백작에서 공작 가는 네, 그런 좋아요. 게 있었죠.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네.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사운드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뭐 사운드를 더 안 좋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픽업이 있다고 해서 더 좋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뭐 가성비도 20만원이 올라가서 이 정도 픽업 붙었으면 그냥 제자리 그냥 딱 거기. 편의성도 뭐 그냥 제자리 뭐 바뀔 게 없었죠. 네. 75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으로 77만 이렇게 예상해 봤는데 의외로 틀렸어요. 네, FSX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FGX5입니다. 지금 보면은 또 S보다는 G 쪽이 조금 좀 더 좋았던 잘 받았던 걸로 봤을 때 이게 또 콘서트 말고 웨스턴 쉐이프하고의 상성이 좋은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희망을 가져보고 네, 레드라벨과 앤모스필의 콜라보 마지막 시간 FGX5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